예, 지금 예. 검찰청에서 전화 왔는데 지금 전화가 계속 오네. 우리 방송 보세요. 그러면... 김건희가 샤넬 향수, 샤넬 화장품을 직접 받고 대통령 정오 경비실이나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는 방법으로 양주 등 여러 가지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발한다. 두 번째, 김건희의 인사 개입에 대한 국정농단 부분도 고발한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면담 대기자 여성 두 명이 쇼핑백 세 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성 안내자 몇 번이나 안내를 했는지 들어가는 현장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 신원을 밝히고 고발한다. 선물 창고에 보관했다는 이 불법 행위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다. 예. 증거인멸입니다. 모해 증거인멸. 예.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선물이 뇌물이 경호실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그동안 얼마나 검색대를 통과했는지 기록이나 영상이 있는지 이것도 압수수색을 하든 확인을 요청한다. 내일아! 예, 지금 예. 저 검찰청에서 전화 왔는데 방송 중이라 예. 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지금 전화가 계속 오네. 530이 예, 중앙지검 그, 예, 예, 검사가 전화하는 것 같아. 예. 우리 방송 보세요. 보면 지금 우리는 예. 그 말씀 중에 예, 예. 우리 소환 일자도 20일 날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늦출 걸 예상들 많이 했는데 예. 많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예. 20일에 나가실 거냐. 병동 사항이 있으니까. 뭐 안 나간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서 저희가 그날 나가서 할 일들이 여기다가 적어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20일 날 나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나가지 말고 해라 그러면 얘들이 얼씨구 좋다. 그러죠. 지금 저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은 별로 안 하고 TV 조선, 동아일보 저쪽 우리가 말하는 보수라는 언론들한테 기자들을 사명감을 갖도록 예. 예, 이 얘기를 해서 예.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유튜브나 이쪽 진보 언론들은 진보 쪽만 대부분 보는데 이제 저쪽 노인네들 보지 않아요. TV 조선이나 이런데. 그렇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알리는 작업을 지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지 말라 하는데. 확대돼야 돼. 그래서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이 사건은 왜곡할 수가 없어.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진실을 써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제가 20일 날 조사 고발인 조사를 가는 건 이걸 예, 여론 확대도 시키고 김건희가 지금 이걸 여론에서도 잠재워버리려는 이런 출수도 쓸 것 같아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22대가 이제 곧 6월 1일 날 개원되잖아요. 그럼 바로 특검 발의가 되면은 그쪽에도 야당한테 자료를 줘서 야당 측에서도 특검을 해야 될 명분을 세우는데 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네. 대한민국 모든 대부분 사람이 어떤 일들을 알게 하는 그런 그 지금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20일 날 이제 검사님이 방송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김건희가 샤넬 향수, 샤넬 화장품을 직접 받고 예, 대통령 정오 경비실이나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는 방법으로 양주 등 여러 가지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발한다 하나. 예. 두 번째, 추정 목사가 금융위원 인사 청탁 내용을 듣고 자세히 듣고 그 당시 금융원 인사도 있었는데 김건희의 인사 개입에 대한 국정농단 부분도 고발한다. 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면담 대기자 여성 두 명이 쇼핑백 세 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성 안내자 이 사람 내 신원도 이제 전화함으로도 다 확보를 해가지고 제출해서 네. 바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 핸드폰도 까보고 하게 몇 번이나 안내를 했는지 방문객 도움이구만. 도움이. 그래서 인솔에 들어가는 현장 영상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 사람 신원을 밝히고 고발한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또 네 번째, 이제 대통령실이 발표했잖아요. 디올백을 공적 선물도 아닌 디올백을 대통령 선물 창고에 보관했다는 이 불법 행위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다. 직권남용도 될 수 있지만 예.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직권남용으로 예. 두 가지. 증거인멸. 좋네. 증거인멸. 모해 증거인멸. 예.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선물이 뇌물이 경호실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그동안 얼마나 검색대를 통과했는지 기록이나 영상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압수수색을 하든 확인을 요청한다. 이건 고발은 아니에요. 요청이고. 그 부분도 정리하면은
저 윤석열이가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잖아요. 예. 취임식을 했으면 취임식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에는 관저로 가야 되잖아요. 예. 청와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 안 가고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1월 9일 날인가 한남동으로 가요. 예. 그동안에 약 6개월 동안에 그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드나드는 VIP, 예. 또 지하실로, 예. 코바나 컨센스 지하실로 간 조금 마이너 VIP, 예. CCTV 다 있을 거고, 예. 거기는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록을 이걸 당연히 밝혀라. 해야지. 제가 지금 제가 저기 정보공개 청구. 예, 기록을 안 했다면 그것도 위법이 될 수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조사해라.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도 알고 있었을 거다. 심증은 가는데 또 알았는지 알았다면 즉시 신고를 안 하고 양주를 마셨는지 등등도 수사를 요청한다.